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강한국 작가님, 아주 독특한 분이시죠? 네, 지난번 영상에서도 아주 반응이 뜨거웠는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송기룡 부사장님 얘기하다가 옆을 딱 보니까 전혀 다른 캐릭터의 강한국 작가님이 나와 계시네. 아, 네, 매우 독특한 캐릭터.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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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분 이제 직장 잘 다니시다가 코트라. 네, 좋은데 다니시다가 시내 직장이라고 그러는데잖아요. 코트라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그죠? 쭉 근무하다가 과감하게 작년 올해 8월에 사표를 내고 난 이제 전업 투자 한다. 네, 전업 투자도 뭐 맨날 주식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렇죠. 뭐 몇 달에 모셔. 네. 우리 강한국 작가와 함께 오늘 아까 제가 이제 살짝 그 질문지를 봤더니 11월에서 4월이 좋은 달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팩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11월 4월이 한국만 좋은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주식하기가 딱 좋습니다. 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최근 40년 동안에 11월 4월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한 63% 뭐 그 정도 이제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8번 투자하면 5번 성공하고 3번은 실패했는데 네. 근데 성공할 때는 보통 20% 이상 벌었고 실패할 때는 8% 정도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익비가 2.5배죠. 네. 근데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딱 그랬던 것 같은데 11월부터 올라가지고 네. 네? 아, 그래요? 네, 작년에도 11월, 1월, 12월, 1월 그때까지 제일 좋았잖아. 아,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응. 이제 아니 아니니까 그 다음 작년 말, 네. 작년 말. 아, 네. 작년 말. 예. 아, 그랬군요. 네. 제가 또 이제 늘 경험한 게 저도 1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늘 11월 4월에 왕창 벌고 5월 10월에 깨지는 걸 반복을 했죠. 그래서 스터디를 해 보니까 아,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 벌써 이게 포스가 좀 달라요. 남달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확실히 주식 덕후는 맞다. 근데 우리는 말을 별로 안 해도 되니까 네. 쭉 한번 맡겨보자고. 지난번에도 우리 세 명이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났잖아. 네, 맞습니다. 응? 자, 그래서 투자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얘기해보자.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요. 네. 일단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렌 버핏이 하는 소리가 돈을 많이 벌어라라는 말 하지 않고 Don't lose money 그러니까 돈을 잃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 룰로 첫 번째 룰을 까먹지 말아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연히 요즘 책을 하나 썼는데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이하로 깨지는가 그거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만 버티면은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떻게 해요, 그걸? 아, 안 깨지는 거요. 네. 일단 자산 배분이라는 방법이 있고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엇비슷하게 들리는데 자산 배분은 이제 조금 게으르신 분들 그러니까 자산을 뭐 주식, 채권, 실물류에 배분을 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자산 배분이고요. 네. 그리고 마켓 타이밍은 일단 배분을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마켓 타이밍을 섞어서 최근에 많이 올라간 이제 ETF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50년 동안 돌려봤죠 제가 50년. 네. 네. 그런데 그 자산 배분이든 동적 자산 배분이든 가장 많이 잃을 때 보통 10에서 15% 그리고 그 전략들을 섞으면은 10% 이하로 깨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 막 30% 깨질 때 나는 10%만 깨지고 버티다 보면 네. 벌 때는 더 많이 버니까 네. 누적해서 수익이 계속 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벌 때는 이제 잘 나가는 그런 ETF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뭐 나스닥이 잘 나갔고 이제 그거는 다 같이 따라서 벌고 그 대신에 이제 하락장이 와서 다 깨질 때는 저는 덜 깨지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은 차이가 그 마켓 타이밍은 어느 정도 붙이느냐 안 붙이냐 이 차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근데 그 퀀트 투자 하시면서 그 마켓 타이밍 같은 것들은 어떻게 그걸 적어 하나요? 사실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 책에도 전략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최근 1년 동안 얘가 올랐나 안 올랐나 이제 그런 거 보고도 많이 마켓 타이밍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이랑 최근 1년 전과 비교해서 올랐다 하면은 사고
1년 전과 비교하니까 떨어졌네 하면은 팔고 현금 보유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마켓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요. 아. 또는 ETF가 여러 개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누가 가장 많이 올랐나 그럼 거기 투자하는 거 이런 것도 마켓 타이밍이 될 수 있고 이걸 다 기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권투적으로요. 네.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보통은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른 거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 네. 통상은 빠지면 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예, 그 빠지고 사라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는데 네. 이게 그 처음 몇 번은 잘 되는데요. 네. 시작이라는 게 보통 추세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사면은 이제 그 몇 번을 흥보장에서 먹는데 추세가 크게 하락을 왔을 때 그때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재기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강한국님 15년 투자하셨어요? 네, 저도 뭐 한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5년 네. 투자해서 15년 동안 잘하신 건 아니죠? 처음에는 좀 고생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2008년 때 제가 이때 네. 이 마켓 타임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때는 네. 제가 25% 손실을 봤습니다. 아, 네. 그 외에는 다 수익이 나고? 2018년에 조금 깨진 것 같고요. 네. 네. 그거 말고는 연별로는 그래도 다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작년에 우리 저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젊은 네. 분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 중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실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일단 제 생각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기 전에 이제 이놈을 언제 팔 것인가 그거를 미리 정하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돈이 일단 들어가 버리면은 내 돈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사기 전에 사실 뭐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종목이 할 수 있는 게 세 개밖에 없거든요. 오른다, 횡보한다, 내린다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다 이게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안 오르고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막 당황해가지고 이제 뭘 할지 모르 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그 사실 사기 전에 뭐 플랜을 세워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오르든 내리든 뭐 최고점 대비 10% 떨어지면 판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횡보를 한다. 그러면 석 달 동안 보유하고 얘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면 팔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딱 짜고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로 뭐 이 주식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계획대로 다 됩니까 그게? 그렇죠. 주식은 상승, 횡보, 하락 세 개밖에 없으니까요. 무조건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 셋 중에 하나는 오기도 있죠. 네. 근데 거의 확률적으로 사면 물린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계속 손절 매쳐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네. 또 어쩌다 될 때도 또 꽤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네. 아무리 마이너스의 손이라도 계속 손절을 치는 건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3% 보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네. 네. 그렇게 그럴 수가 네. 없는 거죠. 네. 아, 그렇게 미리 어쨌든 나의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퀀트 투자의 기본입니까?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그렇죠. 퀀트 투자라는 것도 이제 규칙 기반 그 전략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무엇을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어떻게 리밸런싱 하는가 그거. 네. 그래서 그거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그대로 따르고 네. 막 눈물이 나더라도 일단 눈물 훔치면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오늘 조금 팔아야... 울고 팔면 네. 까먹습니다. 그게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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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기억 못하잖아요. 제가 아, 오늘 그래요? 한 거를. 네. 그래서 분명히 내일은 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어쨌든 내가 계획 세웠으면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계획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 계획을 어. 예를 들면 제가 6개월 1년 동안 지키겠다 하면은 그 구간 내에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자 그것만 하면 돼요? 아니면 뭐 더 할 게 또 있어요? 뭐 그렇죠. 네. 네. 아 그것만 일단 한 그 원칙만 좀 지키면 되고. 네. 근데 저 책에 좋은 계획들 전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뭐, 뭐가 있어요? 아 이거 네, 이거 네네. 아 이거 새로 나온 거구나. 네, 거인이요. 네. 예, 거인이라는 게 본인을 얘기한 건가요? 아 아니요. 그 저보다 훨씬 더 거대하신 분들이 이제 그 찍으신 거고요. 아 이거 찍으신 게 아니라 만드신 전략들이고. 네, 저는 그걸 좀 지필을 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구분을 한 다음에 가장 괜찮은 네, 전략들을 네,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네. 특히 ETF를 많이 사시나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오로지 이제 글로벌 ETF로 만들었는데요. 종목 얘기는 저기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글로벌 ETF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와 정치에 노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급여 수익, 사업 수익 이런 것도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한국에서 올 거고요. 부동산도 한 채씩 갖고 계시고 그것도 다 한국에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해외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 분산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ETF로만 저 책을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ETF로만 네. 예를 들면
SPY 아 그렇죠. 스파이 같은 거 있고 네. QQQ 같은 것도 있고 뭐 미국 채권 뭐 TLTIF 이런 거 있고 뭐 금은 뭐 GLD 있고 뭐 원자재 DBC 뭐 이런 게 주로 많이 나옵니다. 네. 그거에서 올라요 근데? 아, 네. 그 저거 따라 하시면은 그래도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오르고요. 네. 그리고 매년 네, 그렇게 하면은 복리 15%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한 5년 정도에 원금이 두 배가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아, 최악의 순간에도 네. 그러니까 최근 50년 동안에 제가 시뮬레이션 다 돌려 봤거든요. 네. 최악의 순간을 보면은 네, 보통 그 정도. 네. 나중에 뒤에 보면은 10% 이하로 깨지는 그런 전략들이 나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우리 강한국 저자께서 네. 10년 동안만 이 전략을 따라해서 네. 그랬는데 뭐 손실 난 분 내가 다 물어 준다고 뭐 그런 얘기 하셨나요? 아, 제가 그 손실을 다 물어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러나 10년 동안 따라 하셔 가지고 진짜 계좌를 갖고 와서 야, 네가 시킨 대로였는데 돈을 잃었어 하면은 제가 책값의 10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단 10년 동안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건 10배라면 뭐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아, 뭐 아, 네, 그렇죠. 네. 아, 그래도 네. 네. 아, 그래요. 아니, 다른 분이 저런 얘기하면 약간 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불쾌할 수도 있는데. 뻥카치는 것 같고. 강한국 작가가 얘기하니까 왠지 네. 에이, 그냥 해보고 아, 싶다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이분은. 그러나 저는 제가 잃을 확률이 0%라고 봅니다. 0.1%도 아니고요. 네. 아, 그래요? 네. 퀀트로 하면 10년 동안? 네. 근데 10년 버티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네. 뭐 한 8년째 어디 저 해외 나 도망가고 이러는 거 아니죠? 아, 그거 생각해봐야겠네요. 포트라 대취업 하면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뭐 스파이 그다음에 TLT, GLD 이게 GLD는 골드일 거고 달러 이렇게 이제 분산만 하면 돼. 내 자산의 얼마를 다? 그게 그건 이제 자산 배분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만 해도 뭐 보통 뭐 복리 뭐 8% 그 정도는 나옵니다. 네. 그게 소위 좀 조금 게으르시거나 아니면 투자에 좀 덜 열심이거나 아니면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네, 알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재산에 뭐 얼마를 해요? 갖고 있는 현금 다 해요? 아니면 뭐 그것도 좀 나눠요?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아, 그렇죠. 그래요? 네. 정말 나는 사실 이게 이러거든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기 때문에 네. 투자를 정말 하기 싫어도 네.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근데 난 진짜 하기 싫어 하면은 그거 하시고 잊어버리는 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렇게만 배분해 놓고 네. 물론 3% 보시는 분들은 투자에 대해 열심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딱 이거를 해라라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한국에 사는 사람 중에서 98% 정도는 저는 투자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이거 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딴 일 하시면 됩니다. 본업을 하시든지 취미생활 하시든지 그렇게요. 네. 그래도 좀 트레이딩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 트레이딩이요? 네. 그러니까 동적 자산 배분을 만든 겁니다. 그거는 그래도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트레이딩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좀 트레이딩이 적은 전략들이 있고 이제 좀 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은 거 좀 부탁드립니다. 아, 많은 거요? 네, 여기 책에 보면은 VAA, DAA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VAA, 네, DAA DAA 뭡니까 이게? 네? VAA가 뭐예요? 아, 그게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별거 아닌 단어일 것 같아 느낌이. 아, 이거요. Vigilant라는 뜻이거든요. 조심하라 뭐 이런 뜻이고요. 네. DAA의 D는 Defensive입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이라는 거고 네. 그 AA는 Asset Allocation, 자산 배분이라는 뜻입니다. 아, 네, 그래요? 별거 없어요. 네. 그러네. 조심하는 네. 조심하는 자산 배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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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뭐 D는 뭐라고요? Defensive, 방어적인, 아, 방어적인 네, 자산 배분 전략. 네. PA도 있으면 Protective, 보호하는 자산 배분 전략. 이런 것도 있고요. LAA, 게으른 자산 배분 전략.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도대체. LAA, Lethargic. 네. 게으름.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동적 자산 배분 하나만 좀 소개시켜줘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설득 좀 해보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사실 세 개를 굴리고 있는데 네. 이제 가장 심플한 게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ETF가 두 개가 있어요. 스파이랑 이파. 스파이가 미국 주식이고 이파가 그 글로벌 선진국 주식입니다. 그러면은 최근 1년의 수익을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둘 중에? 네.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는 계속 그게 스파이였거든요. 미국이 그렇죠. 이제 선진국 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고 보통 때는 이제 스파이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이제 1년, 최근 1년 수익을 봐가지고 둘 다 마이너스다 네 이럴
경우에는 둘 다 팔아버리고 이제 AGG라는 그 미국 채권 그 ETF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팔으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11월 말이다라고 하면은 네. 작년 11월 말과 이제 가격을 비교를 합니다. 근데 스파이랑 이파가 이제 둘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수익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러면은 아, 이 주식 시장이 진짜 별로구나 해 가지고 그 둘을 싹 팔아 버리고 채권 ETF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한 달에 한번 포트폴리오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월말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월말에 체크를 해서 종목이 바뀌느냐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몇 개월에 한번 바뀌는 게 보통입니다. 네. 네, 그거를 제가 실제로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네, 어떻게 성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최근 50년 동안에 복리 15.1%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 19.6% 손실이 났습니다. 그거는. 네. 아, 가장 네. 많이 먹을 때는. 가장 많이 먹을 때는요. 뭐 연 뭐 40% 50% 그 정도 나왔겠죠. 왜냐하면은 주가 지수가 뭐 그 정도 오르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 둘 중에서 가장 지수가 그렇게 올라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네. 예. 아, 1년에? 네네. 예. 아, 40% 뭐 네. 오를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최근 10년 동안에 몇 배 올랐죠? 8배, 10배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미국 주식 계속 올랐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미국 주식이 뭐 비싸다 싸다 이런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략을 쓰면은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를 때까지는 갖고 있고 얘가 떨어질 때 이제 하락장 초반에서 나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하락장은 거의 다 피해가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다가 그게 하락 추세의 시작이 아니고 살짝 조정이었으면 어떡하죠? 그때는 이제 조금 그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략들이 보통 추세장에는 이제 돈을 많이 먹게 되고 계속 횡보를 한다 그러면 그때 좀 약합니다. 그때 손실이 좀 누적이 되는데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추세장에서 먹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엄청난 하락 추세를 다 피해간다는 게 크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수익도 높고 예, 손실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R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R이요? 아, 그러니까 그 그냥 생으로 주식, 그냥 주식 기업 하나 하나 골라서 이렇게 개별 종목 투자. 아, 개별 종목이요. 네. 아, 그건 제가 하면 된다 퀀트 투자하고 전 책에 다 올렸습니다. 네. 아니 또 아는 거 얘기 좀 해줘봐요. 아, 그러게요. 네. 이제 그 사실 뭐 예를 들면은 네.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들은 뭐 그 저평가된 주식 그거는 보통 뭐 PBR, PER, 뭐 PCR 이런 네. 그 지표를 네. 찾고 있고요.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익 성장도 이제 높은 기업들, 영업이익이랑 그 순이익 높은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아, 쭉 네. 스크리닝 해갖고 역시 그렇죠. 퀀트 투자 네. 정석대로 이제 하시는 거고. 네, 저는 비퀀트 투자를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 개별 기업 주식 개별 기업 투자하실 때도 역시 퀀트로 네, 하시고 네. 아, 이런 스파이나 뭐 이런 ETF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11월 4월에는 절반은 이제 저책이 나온 이제 동적 자산 배분 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 전책이 나온 이제 그 종목 퀀트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 하고 있죠. 네. 50대 50. 네. 다 파시려고 그러나요? 그럼요. 그럼요. 교묘한 홍보. 네. 하루 종일 주식 시장은 안 보세요? 그러니까 단말기나 뭐 이런 네. 시세창 이런 거 안 봐요? 네, 뉴스도 일부러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뉴스도 안 본다고요? 네네. 왜? 네. 일단 그 좀 그 예, 그걸로 제가 오히려 흔들릴까 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시간엔 주식 책을 하나 한 권 더 보고 논문을 한 권 더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로 새로운 전략을 예,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딱 한 달에 한 번씩만 저 그 다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죠. 한 달에 한번 체크를 하고 조정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할 게 없으면 안 하고. 네, 그렇죠. 할 게 없으면 안 하고요. 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네. 진짜 그런 거 해야 되겠네.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네. 그렇죠. 한 달에 15분 투자. 네. 한 달에 15분 투자. 네. 아, 누구나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당연하죠. 네네. 예. 한 달에 한 30분만 하면 돼 진짜?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종목을 뽑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건 주제 유튜브 채널에 월말에 늘 올려드립니다. 네. 아, 다 뽑아놔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월말 되면 딱 올립니다. 이렇게. 네. 전략들이 열 몇 개 있고, 자, 이 전략에 좀 이 ETF를 사야 된다라고 딱 올립니다. 제가. 네. 아, 그래요? 아, 주로 ETF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좀 개별 종목보다도 네. ETF? 그렇죠. 네네. 그러면 저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뭐 주로 책 읽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런 데 쓰세요? 네, 그것도 하고, 네, 네, 뭐 강의도 좀 하고 유튜브 아... 찍고, 네, 그리고 운동도 하고, 네, 그 네, 하루 만보 걸으려고 운동하시는 네. 거 맞죠? 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많이 줄었어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훨씬 더 건강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운동 좀 하시고 매일매일 만보를 합니다 지금. 아, 네. 그렇습니까? 아, 지난번에 그렇죠. 사실 좀 조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는데.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네. 아,
네. 저는 10년 더 살면은 자산을 네. 10배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생각을 했죠. 아, 오래 사는 게 길이다. 네. 아. 그게 분을 쌓는 길이라고 아, 생각을 10년만 했습니다. 10년만 더 살면 자산을 두 배로 더 늘리니까. 아니, 10배, 10배. 10배? 네. 네, 10년에 10배 자신 있습니다. 네. 우리 3프로 TV 시가 네. 함께 시작한 지 4년 가까이 됐는데 생방송에 이런 그 방송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10년에 네. 10배 넘는데 네. 자신 있다는 얘기를 네. 우리가 웃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하면 일단 방송 마감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네. 아, 네. 오늘은 눈도 첫눈도 오고 그래서 네. 좀 즐겁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파이어를 하셨어요, 그죠? 네. 예, 몇 년 만에 파이어 하신 거죠? 직장 생활 12년 정도 했습니다. 파이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일찍 리타이어, 일찍 은퇴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일찍 리타이어 한다는 거의 준말이잖아요. 네. 3개월 됐나요? 파이어 하신 지? 지금 그렇죠. 3,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직장 다닐 때 코트라에 다닐 때와 파이어 하고 나서 서울에 와서 네. 그냥 전업 투자 내지는 이런 활동을 할 때의 어떤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뭐 큰 변화가 있습니까? 네. 그 생활 만족도는 한 150배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150배. 네. 네. 아, 네. 큰일 났네, 이거. 그 네, 아무래도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좀 아무래도 낭비적인 일도 있었고 뭐 제가 뭐 딱히 하기 싫은 일도 있었고 이런 게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아, 물론 코트가 좋은 직장입니다. 신의 직장 맞아요. 네, 그거는 맞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다니고 있고 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이제 이 일을 하면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돈이라든지 명성에 뭐 직결된다 또는 아니다 이런 거를 명확히 알고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네,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네, 네. 네.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불안하지는 않은데요. 네. 아 근데 제가 지난번에 다른 유튜브 가가지고 그 거짓말 테스트를 했거든요. 똑같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더라고 했는데 삑삑삑 거짓말로 나왔습니다. 전 진짜 불안하지 않대요. 네. 아, 그 기계가 뭐 좀 조금 저렴한 건가 보죠. 네, 아까 그거 싸구려 기계였습니다. 네, 그런 건 뭐. 여튼 직장인들 사실. 우리 아침에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 뭐 무슨 연구원들 많이 이제 모셨는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모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늘. 근데 이제 네.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요 이제 강한국 작가는 캐릭터가 이렇게 호감 캐릭터잖아. 근데 저 말을 똑같은 말인데 비호감 캐릭터가 하면 문 닫아야 돼 우리.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아니 자기 자랑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호감을 유지하는 것도 참. 아주 약간 귀여운 캐릭터이신 것 같아. 예. 아니 그죠? 그 주식 하실 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맨날 이게 막 사는데 떨어지고 이런 건 이제 많이 겪잖아요. 네네네. 그럼 현재 마이너스가 많이 돼 있고 주식에 많이 몰빵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훅 빼서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동적 자산 배분이든 아니면 자산 배분이든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조금 회복한 다음에 가는 게 낫습니까? 사실 그 주식을 살 때 왜 샀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살 때 계획이 없었던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이 떨어질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싹 팔고 다시 계획 있게 투자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걸 사셨을 때 이제 뭐 진짜 생각을 하셨다. 예를 들면 뭐 20% 뭐 떨어지면 손절을 한다. 뭐 50%면 팔기 익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시고 그걸 사셨으면은 당연히 일단 그 계획을 따라야죠. 네. 근데 그 계획이 없었다 하면은 싹 팔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네. 그런 계획 없이 사죠. 그러니까 좋아 보여서 사고 뭐 누가 네. 좋다고 그래 사고 그죠. 네, 오를 그렇죠. 것 같아서 네. 사고 오르면 팔 생각으로 사고. 네. 떨어질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떨어질 생각부터 합니다. 네. 네. 아, 떨어지 언제 얼마나 떨어지면 팔겠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제 최대 손실을 얼마로 제한하겠다. 이제 그거부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제 오르는 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르면 제가 운이 좋은 거고요. 네. 네. 그 떨어지는 거는 제 손실 관리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네. 핵심이시구나.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떨어지는 네. 거는 떨어지는 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 네. 오르는 건 나의 저 행운이다. 그 시장 어르신이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럼 오를 때 얼마 오르면 팔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보통은 제가 그냥 시간 컷으로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몇 개월 보유하고 이제 판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아. 네, 보통 이제 11월에서 4월 보유하고 4월 말에 이제 팔고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종목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런 전략들은 이제 매월 또는 매년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 강웅 작가님은 몇 개의 전략을 지금 동시에 구사하고 계신 거예요? 저 거인의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전략 세 개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네, 그 VAA, LAA, 듀얼 모멘텀 이제 그 세 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종목은 제가 울트라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울트라 전략은 네. 뭐예요? 제가 드래곤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 사이언이 있고 그다음에 울트라 사이언이 나오거든요. 아, 초사이언인 네.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울트라 전략이 나왔는데 네. 그거는 그 전반적으로 저평가, 성장주, 이제 우량주 네. 그 팩터가 12개가 있거든요. 이제 네. 그거 섞어가지고 그 순위가 가장 좋은 전략들을 투자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아, 섞어서 제일 좋은 애로 투자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표가 12개가 있고 네. 각각 지표 랭킹을 매기고 네. 이제 그 평균 랭킹이 가장 높은 주식들을 사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 지표 네. 12개 중에 뭐 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영업이익 상승 그게 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이제 전 분기 대비가 있고 순이익 상승이 있고 그것도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있고 뭐 퍼, PBR, 뭐 PCR, PSR 요거는 다 저평가 지표들이고요. 네, 그리고 뭐 수익성 지표 GPA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그 영업이익이 차익금 대비 얼마나 뭐 증가했는가 뭐 이런 지표들도 있고요. 아. 뭐 자산이 성장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뭐 주가의 변동성 이런 거 보고 뭐 그게 총 12개 지표입니다. 네. 그거를 다 해서 제일 순위 높은 애로 간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제가 대형주, 소형주 그리고 전체 주식 찢어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소형주가 수익이 높습니다. 네. 아, 수익률이 소형주가 네. 확실히 좀 높긴 높군요. 네, 네, 그렇죠. 네. 막 200% 300% 가는 애도 있어요? 아니면 있습니다. 네네. 예. 있어요? 예, 그럼요. 네. 아,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해도? 네. 그러니까 종목이 하도 많기 때문에 네. 뭐 하다가 뭐 200% 300% 걸리는 애들도 당연히 있고요. 네, 반대로 꽝인 애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 뭐 수익이 뭐 복리 20% 30%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개별 종목은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나락으로 간 애들도 있고, 진짜 몇 프로 오른 애들도 있고, 그렇죠. 네. 아, 그 나락은 왜 그 컨트롤 그렇게 걸러냈는데?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 부족일 수도 있는데, 네. 물론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50개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옥석을 20개 뽑기, 뭐 이런 게 좋긴 한데, 제가 그 실력은 아직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승리의 확률을 확실히 좀 높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도 사실 뭐 저란 인간을 아는 게 아니라 뭐 제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병에 걸렸다든지 몸무게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제 보험료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100명의 보험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보험사가 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위 그래도 안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실 그거를 누가 안 걸릴 건가? 그 5명 안 걸린 사람을 뺏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 한마디로 그 100명한테 그 포트폴리오를 파는 거죠, 한마디로. 제 투자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저도 그 5놈을 뺏고 싶긴 한데 네, 지금까지는 제가 예, 그게 불가했습니다. 네. 아.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 네. 네. 이런 거는 또 자기 한계를 분명히 얘기하는 건 야, 진짜 저 모르는 거 맞습니다. 네. 이건 뭐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네, 진짜. 아까 뭐 10년 더 살면 10배 더 번다고 할 때까지는 절정이었는데 그런 전략을 해도 충분히 난 10배 볼 자신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이게 사실 10년에 10배라는 게 복리 25% 정도거든요. 이게. 아, 매년 25%씩만 나면 10년에 10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복리의 마법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자로 25%를 다 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뭐 강의를 하든 뭐 다른 수입도 있을 거거든요. 그 수입도 쌓이고 그것도 복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10년에 10배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고 오로지 투자를 해서 복리 20%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근데. 네. 네. 근데 다른 수익도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제대로 네. 정정해 주셨네. 네. 그 10년에 10배 딱 하니까 네. 딱 그게 그것만. 그게 그렇게 이상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사실. 네. 그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투자를 네. 잘하고 내가 버는 인컴을 아껴서 여기다 계속 넣으면 복리가 또 눈덩이 효과가 있어서 네, 그렇죠. 커질 테니까. 네. 제가 수익은 좋아하는데 지출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네. 한 달에 얼마 쓰십니까? 아, 그래도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한 월 200 정도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원래는? 아, 원래는요. 아,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월 20 쓴 적도 있고 월 30 쓴 적도 있고 그랬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독일에 있을 때도 500유로, 그러니까 65만 원 쓰고 그랬고요. 네.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월 30만 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뭐에 많이 쓰? 200만 원 글로벌 빈대 프로젝트 아,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제 글로벌 빈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그렇죠. 그 다른 도시에 네. 가면서 거기 동료들한테 빈대 붓고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 네. 아니, 200만 원 중에 제일 많이 쓴 부분이 뭐예요?
일단 뭐 그 저희 집 월세도 있고요. 네. 그리고 200만 원 월세 포함이에요? 아니, 아 그렇죠. 네, 네. 예. 부모님 댁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네, 네. 와. 아, 그럼 네. 뭐 식대 뭐 이런 거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식대라고 보시면 되죠. 네. 전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주거비와 식대 외에는 없어요? 아, 최근에 옷도 샀네요. 몇 년 만에. 네. 네, 이것도 새로 사고요. 네. 아, 설마 그게 사놓으십니까? 아, 네, 그럼요. 네네. 네, 이거 새 겁니다. 이거. 네네. 아, 저희 3%에서 좀 티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살까 말까 생각했는데요, 저거. 네. 아, 저 하나 드릴게요. 네. 엑스라지 입으시면 되죠? 아, 그럼요. 엑스라지입니다. 네. 더블엑스 네, 아닙니다. 네. 더블엑스, 더블엑스. 네. 아, 너무 아주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은국 작가님. 아니. 국장이 하도 안 좋아서 분위기 안 나고 모셨는데 지금 채팅창이 터졌어. 아유, 지금 막 채팅창 완전 네. 터져버렸어. 좋다 좋아. 네. 좋다 좋아. 좋다 좋아. 아, 우리 작가님 천재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 네, 천재입니까 혹시 당신은? 아니요. 네. 아, 천재 아니. 아, 저는 진짜 천재들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아. 비교 안 돼요. 네. 실례지만 올해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아 나요? 응. 네, 39입니다. 절대 39 같지가 않아. 아 굉장히 어려 보이세요. 아 네, 진짜. 네, 젊어 보여요. 아, 진짜 막 한 29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지. 다시 20대만 농담이에요. 네. 아 뭐 아직 미혼이죠? 아 네네. 예. 아 여자친구분 굉장히 아마 많이 여자친구 없습니다 현재. 네 어, 그래요? 그렇죠. 네네. 예. 와 이렇게 멋있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네. 네 관심 있는 분들 네. 에,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안팔소보다 훨씬 귀엽다는데. 자 우리 강한국 작가님과 즐거운 시간 저희가 함께 해봤고요. 곧 또 여미사님 모셔야 되니까. 강한국 저자 좀 팬심이 생긴 분들은 이 거인의 포트폴리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인의 포트폴리오. 아 그럼 본인 입으로 한번 좀 홍보 한번 하세요. 아, 하세요 진짜. 네, 네.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자, 네. 자 여러분, 그 이 투자라는 게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손실 최소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어떻게 아주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이하로 깨질 수 있는지, 그래도 복리 10에서 15%를 벌 수 있는지 그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가세요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